안녕하세요. 복수한재테크의 피치데드입니다. 어서와, 세아야. 오늘은 2020년 4월 14일 우리 피치한테 미국 주식 QQQ를 사주려고 합니다. QQQ가 뭐냐면요, ETF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오량 주식들을 한 번에 살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로 대표되는 알파벳, 그다음에 인텔, 펩시코,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 대표적인 주식들을 한 번에 살수 있는 아주 좋은 ETF이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지금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번 그래프 볼까요? 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우상향입니까?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이제 세계가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세계 1등주들이 몰려있는 미국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을 한 번에 살수 있는 QQQ를 우리 딸아이한테 계속 사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계좌에도 QQQ는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애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애플 그래프도 10년 동안 계속 우상향이에요. 아마존닷컴. 아마존닷컴은 거의 뭐더 아름답네요.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도, 이야, 이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 그 다음에 알파벳. 알파벳은 저희가 지금 하는 유튜브, 이것도 알파벳에서 소유를 하고 있죠. 구글, 다 알파벳 거죠. 이건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입니다. 인텔 거 한번 볼까요? 인텔 거. 인텔도 계속 우상향.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월봉입니다. 월봉. 펩시도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이네요. 시스코 시스템 컴퓨터. 이것도 계속 우상향이죠.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뜬 넷플릭스. 우와. 이 대표적인 기술주들을 한 방에 담을 수 있는 주식이 QQQ. 그래서 저희 딸아이에게 통장에 저금을 저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줘서 경제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개장하기 1분 전이고요. 저희 피치 계좌를 보시면 제가 2월달, 3월달 주식 매수한 게 마이너스 7.14%예요, 현재. 지난달에 제가 결산했을 때 마이너스 한 14%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좀 많이 회복을 했어요. 50% 회복을 했네요. 마이너스 7%.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 언컨택트의 시대죠. 저는 기술주에 배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을 때마다 우리 딸아이의 계좌에 그리고 제 계좌에 QQQ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QQQ 한 주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확인. 207달러네요, 현재. 매수 체결 여기 창이 뜬게 보이시죠? 그래서 체결가 206달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